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네, 우리 지역에는 어린이집 관리와 지원은 물론 또 육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육아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잘 놀아야 잘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성현정 센터장 모시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성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나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전문 육아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가정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감각탐색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있고요. 주말에는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참여하는 자유체험실,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실은 다양한 오감탐색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 육아의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어 부모님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부모 영유아가 4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바람개비 만들기, 우산 꾸미기 등 감각 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해체 이후에 시내에서 진행하는 첫 행사라서 의미가 컸습니다. 네, 센터 내에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놀이실을 좀 신경을 써서 꾸미셨다고 들었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센터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설계한 곳이 자유체험실 공간입니다. 영유아들의 발달에 맞는 놀이감 제공과 전인 발달에 맞게 다양한 활동 영역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오르기와 미끄럼틀이 구성되어 있는 등대 놀이터와 주말에 가족과 함께 경험한 캠핑 놀이공간, 다양한 직업으로 꾸며진 역할 놀이, 수 조작으로 구성된 탐색 놀이 등 여러 번 오는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새로운 체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 집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진짜. 네, 참 좋아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예, 신경을 써서 꾸민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 놀이가 중요한 것은 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유를 이렇게까지 신경 쓰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학계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만 5세까지 뇌 형성기가 되면서 인지 발달이 뛰어나게 폭발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만 5세까지요? 네. 놀이 활동 및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보고 다양한 체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특히 처음 만나는 모든 것들을 접하고 표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림이나 노래, 표정 등 세상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놀이입니다. 다시 말해 놀이는 세상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이자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도서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이동식 놀이교실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네, 보육시설이 없거나 접근성이 부족하여 보육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에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감과 도서대여부터요, 영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여름, 겨울 행사 체험, 육아용품 나눔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문도에 전문 강사를 모시고 진행했던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에어바운스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저희 모두 행복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다고 다짐도 하는 그 순간이었죠. 네, 아주 뭐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육아의 주체는 부모님이어서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감대가 비슷한 그룹을 대상으로 부모 자조 모임과 부모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20일에 300명의 부모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연령별 아동이 비슷한 부모님들이 직접 만나서 양육 정보를 공유했던 대면 교육과 전문가 강사진으로 구성된 온라인 강의는 실제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올바른 교육과 양육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나는 어떤 부모인가라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힐링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 저희들도 뿌듯하는 그 순간이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양육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님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네, 많은 부모님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게 잘 키우고 있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너가 고민을 많이 했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등 부모가 아이에게 건네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소중한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말들을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육아 관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요즘에 진짜 많이 맞아요.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때 쓰는데 어떻게 공감을 해주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럴 때 팁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공감해주고 또 긍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때를 쓰면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때를 썼는지 그 상황을 먼저 보고요. 거기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수의 오은영 박사님을 만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대화도 나눠보고 상대를 하셨을 텐데 부모님들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은 뭐라고 좀 하시던가요? 역시 이두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좀 크죠. 왜냐하면 언어 발달의 지연이라든지 신체 건강의 저해, 가족 간의 심리정서 갈등의 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영유아들이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 서비스가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센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융아 성교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 등 부모 특강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대1 개별 양육 상담 등 양육 갈등으로 인한 부부 양육 코칭 등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건 센터의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그냥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부모 양육 상담이라든지 개별 상담이라든지 부부 갈등에 대한 부분들 또 조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다양하게 전문가를 모시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뭐 아이들만 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그렇게까지 넓군요. 여수시 시민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보육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직무 역량 강화하고 보육교 직원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평가제 교육이라든지 초임교사 교육, 원장 대상 교육, 보육교 직원 집단 상담이 있고요. 또 실습 교육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은 영유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교직원들이 현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고요?
네, 매년 보육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의 대책 중에 하나로 영유아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아동인권 선도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를 평등하게 대하며 모든 영유아의 바람과 감정에 귀 기울이고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인 대체교사를 선두로 여수시 간내 어린이집 139개소 보육교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보육 현장에서 일선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가겠다고 다짐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야, 이거 뭐 범위가 상당해서 그러니까요.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 어려움은 뭐 더 가중됐다는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일과 가정의 양립, 뭐 정부의 반영 등 아, 참 센터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모두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건강과 안전 그리고 통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인데요. 센터에서는 원스톱으로 일시보육, 자유체험, 장난감 도서관 운영, 보육교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육과 양육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 돌봄 체계를 잘 구축해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성연정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